20만 개념 부모님께 카드 드리기. 컨텐츠는 저 10만일 때 한번 더 할게요. 빨리 10만 되면 좋겠다. 드디어 10만이 돼서 공약 걸었던 10만 되면 부모님께 카드 드리는 컨텐츠. 20만 때 봐요. 20만 이제 공약 안 할게요. 이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덕입니다. 안녕. 드디어 제가 20만이 됐습니다. 20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일단 서울이고요. 부모님이랑 캄카스 백화점을 갈 예정입니다. 캄카스 백화점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백화점에서 부모님 사고 싶으신 거 다 사드릴 예정인데 제가 그동안 돈 열심히 모았으니까 명품을 한번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살면서 명품을 사본 적이 없는데 저도 사고 싶은 게 많이 있다면 처음으로 한번 명품을 사보겠습니다. 부모님 기차 끊어드려서 캄카스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곧 만날 예조. 렛츠 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안무 사이트 예쁘겠네. 진짜? 어. 진짜로? 어, 예쁘겠네. 아, 괜찮나? 어. 백화점이야. 다 금치를 해라. 다 금치를. 안에 들어가니까 막 뿌듯하더라. 강가스 백화점. 와. 자, 드디어 20만이 돼서 오늘 한번 사고 싶은 거 다 사봅시다. 그럽시다. 엄청 크다. 이 빌딩 사는 거가. 와, 진짜 크다. 백화점이 엄청 예뻐. 안에 더 이쁘라. 오. 오. 안녕하세요. 계단 밑으로 내려가시면 로비. 하트다. 이렇게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차도 갖다 주신답니다. 전사람들. 백화점이 장난 아니게 커. 엄청 커. 인정. 여기가 국내 최대 규모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아, 명품 백화점이? 어. 진짜 크더라. 네, 엄청 많아요. 지하부터 2층까지. 부담 갖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사세요. 맨날 엄마 아빠만 사주고 니꺼를 하나 사. 나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사주고 싶으니까. 알겠죠? 일단 한번 볼게. 그럼 이제 지하부터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 어때 어때? 많다. 엄청 많지. 자,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아, 예. 다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못 그러겠지. 너무 많아서 못 그러겠다. 너무 많아서. 네, 진짜 넓다. 샤넬 쪽을 한번 봅시다. 어머, 시계도 있어. 멋지다, 얘가. 눈이 팽팽 돌아. 어, 예쁘다, 이런 거. 과연 얼마일까요? 샤넬. 너무 예쁜데? 아, 근데 다 이쁘다. 이거도 이쁘다, 이제. 응? 이거도 괜찮지 않아? 와, 엄청 많다, 진짜. 진짜 많네. 롤렉스 여기도 있네. 귀엽다. 아빠 시계 하나 해줄까? 진심인가요? 과연 진심일까요? 롤렉스는 30만 대. 저희가 이제 헤르메스, 샤넬, 롤렉스 뭐 제품 수량으로는 거의 뭐 동양 최대라고 보시면 되죠. 맞아, 여기 제일 네. 많더라고요. 약간 캄카스 백화점이 시중에 있는 백화점에서 못 구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경우가 많아. 제가 사실 명품관 이런 데를 처음 옵니다. 헤르메스 명품은 뭐라 하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 명품 빼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이게 언제 샀지? 7년? 8년 전? 아빠가 사준 거. 이거 이후로 한 번도 명품 백을 사본 적이 없는. 엄마 명품 찍을 때가 신기하다. 잘 어울리네요. 예쁘다 엄마 오늘. 루이비통도 사고 샤넬도 사고 다 사면 되지. 말투이다. 혹시 한번 매봐도 되나요? 네, 시차 도와드릴게요. 잘 어울린데? 네. 내 이모는 못 따라가. 귀엽네. 엄마 이제 만졌으니까 사야 돼. 그래.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딸 명품백 처음 해보네. 아유, 예쁘다. 예쁘네? 어, 좀 비켜보세요. 어, 나 이게 좋아요. 그래. 괜찮지? 엄마 길이도 그렇고 나는 괜찮은데? 길이감도 괜찮고 지금 그지요? 예, 딱 잘 어울리지. 수납도 괜찮아. 아, 수납. 살살? 그래. 이건 어떻게 하면 수납도 딱 좋다. 지갑하고 휴대폰 딱 마음에 든다. 딱 마음에 든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로? 응. 예쁜데? 오, 엄마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다니. 신기하네. 비싸긴 한데 마음에 드네. 제일 마음에 들어 이때까지 본 것 중? 괜찮았나? 진짜 마음에 들어? 어.
보이네요. 사실 건가요? 일단 제일 마음에 들어? 일단 찐공. 이러면서 가방 이렇게 많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보지. 내가 우리 수복인데 머리 털라고 이런 데 처음 와보니까 뭐. 이런 데 까르띠. 예쁘다. 예쁘다고? 예쁘다. 아, 사줄까? 이야, 이건 몇천만 남대. 어, 내 에르메스 진짜 많다. 에르메스는 실적제이다 보니까. 네, 거의 VIP 회원들만 살 수 있는 네, 가방. 여기선 구할 수 있다. 네. 보통 백화점에서도 구하기 힘든 가방들이 여긴 있답니다. 저희 매장에 이제 에르메스 켈리 버킨백은 수량으로는 거의 아시아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에르메스는 구독자 50만대 다시 오겠습니다. 막상 보니까 진짜 눈 돌아가요. 예쁜 게 너무 많고. 응. 네, 여기는 샤넬 단독 맞네. 여기 샤넬만 있는 곳. 진짜 많다. 맞네. 왜 거리가 멀으시지죠? 어, 그다음에 엄청 많네. 여기 캄카스 백화점이 샤넬이랑 에르메스랑 롤렉스를 국내 최대로 보유하고 있고 여기가 여기가 물량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런 데 있는 가방은 거의 오플런에서 구할 수 있는 가방들인데 오플런 없이 원하는 명품을 여기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다 이쁘다. 귀엽잖아요. 엄마가 더 귀여운데. 엄마 총지갑 있다. 엄마 지금 지가 완전 다 낡아가지고 지갑도 오늘 하나 사와갑시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렇게 캄카스 백화점은 다양한 라인과 컬러들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답니다. 근데 상태 진짜 좋다. 예쁘다. 이게 동전도 있고. 저희가 한국 명품 보증협회에서 네. 명품 보증을 다 해드리고요. 네. 모든 제품에 한해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해드린다는 보증을 다 해드리고 보증서도 같이 지급해드려요. 웃기다. 이해해볼까? 명품이라서 떡소리도 달라. 이걸로 지갑 확정. 고마워. 고마워. 이런 명품 지갑은 비싼 건 안 써봤지. 샤넬 지갑을 다 써보고요. 좋기는 진짜 좋네. 여기 캄카스 백화점은 샤넬이나 롤렉스나 에르메스 되게 구하기 힘든 제품들이 이렇게 국내 최대 보유하고 있고 퀄리티도 정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 그리고 캄카스 백화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도 정말 쉽고 간편하답니다. 여기 안 보면 이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몇 달을 일해서 살 수 있는 건지. 전 언제쯤 이런 걸 메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왜 말을 안 해? 몰라요? 아빠 하나 사줄까요? 괜찮아요. 살면서 이런 명품관 이런 데 진짜 처음 와보거든 나? 말 좀 해. 너무 좋아요. 다른 세상 온 것 같아. 부모님이랑 데려다 올 수 있고 감사합니다. 캄카스 백화점 최고. 아빠들한 거 하나 사줘? 오,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엄마 얼굴만 보면 정담 살 것 같은데. 또 진짜 작네. 아, 이거 애플워치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진짜 귀엽다. 여기 캄카스는 강남 상위 1%분들이 많이 오셔서 구매하는 곳. 아, 그래요? 네! 그리고 9분들이 여기에 맡겨주시는 제품들도 많아서 검증됐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더 안 봐도 돼? 오, 괜찮네. 진짜 예쁘다. 잘 어울리나요? 응. 막상 매니깐 예쁜 것 같아. 예쁘다니까. 어때요? 내 생에 샤넬을 내가 다 해보고요. 내 밖에 없지. 고맙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뭐가 미안한데 대체. 지금은 그만하면 나중에 내고 하면 좋아. 케이스도 멋지다. 케이스도 멋지다. 여긴 싹 다 구찌죠? 네, 이쪽에 보시면은 에르메스 지가 세상에 이렇게 생로랑. 오. 오. 이런 가방도 귀엽다. 진짜 많다. 와. 내 것도 사볼까? 응. 친구들이 윤지는 대체 명품을 언제 살까 이러면서 죽기 전에 볼 순 있겠지 이러더라. 내 친구들도 다 내가 나한테 돈 안 쓰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만 잡아 쓰지 말고. 어때요? 괜찮네. 저 이걸로 하나 할게요. 네. 와, 진짜 많다. 엄마랑 저랑 산 것들. 내꺼 맞춰요. 총 3개 샀습니다. 이건 제 거. 엄마 진짜 엄마 가방. 너무 고급스럽다. 어울리네. 아니
전에 고마워잘 쓸게. 가방 500만 넘는 거 진짜 처음이다. 진짜 죽기 전에 내가 그런 샤넬을 써보겠나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야 현실이 이루어졌다. 니한테도 좀 많이 투자하면 좋은데. 그래 맨날 엄마 아빠한테 많이 줬어. 나는 니한테 고마워. 나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게 제일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행복해야지. 엄마 아빠 해주고. 행복한데요? 딸 덕분에 봐 설국영다고 이런 백화점 다 보고. 우리가 언제 이런 데 가보겠어요 뭐. 야 근데 진짜 가방 내지 원 없이 본 것 같다. 평생 볼 거 다 본 듯. 강가스 백화점 완전 강추. 진짜 강가스 백화점 종류도 많고 퀄리티도 진짜 좋고 진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가지다! 아빠 금팔찌. 엄마는 아니? 나 다르고? 이것도 중국? 나 했어. 엄마 다 해. 진짜로? 진짜? 혼자 해. 맞지? 모함을 해라 둘이서. 나 아무 말도 안 했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난 그게 괜찮은데? 원래 아빠 거는 오른쪽 건데 왼쪽처럼 하고 싶으시대요. 엄마 지금 목걸이 줄이 건데 조금 더 굵게 하고 싶다 하셔서 한 돈짜리인데 두 돈짜리로 할 예정입니다. 두 돈 하실 건가요? 네, 감사해요. 아빠 좋겠네. 고마워. 입에 걸렸다. 입에 맞아봐. 오빠가 이 꼬리가 막 내려오질 않아. 내려가질 않아. 와, 엄청 노랗다. 엄마.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인생 전부 반짝반짝이야. 엄마 입이 뭐 안 내려가네 꼬리가. 안녕히 계세요. 가요. 말이 없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 롯데호텔 왔습니다. 오. 엄마 아빠 진짜 키 크다. 좋네. 시리뷰. 자, 20만 기념.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로또 맞은 기분이에요. 융더 로또. 20만이 되어서 덕분에 이렇게 부모님께 선물도 크게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 써보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깜짝 놀랐지. 이 정도로 쓸 줄 몰랐지. 상상도 못 했어. 아빠도 못 써본 돈을 네가 써보겠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난다. 고마워. 이제 우리 아이는 화살을 노리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 행동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와! 지갑에 돈이 들어가야지. 여보, 사랑해. 뭐죠? 채널.